요즘 간혹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보다 키가 작다고 굉장히 불만스러운 모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감내하겠는데 일본 사람보다 키가 작다는 소리는 절대 감내하지 어렵다. 감내할 수 없다. 자존심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일본 제1동포 야구단 또는 일본 고교 야구단 또는 일본 대학 야구단 또는 일본 여성 야구단이 우리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피부도 하얗고 체격도 좋고 체중도 크게 나가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왜소한 새카만 그 학생들 비해서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야말로 옛날에 외놈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체격이 적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무엇도 그렇습니다. 60년대만 해도 평균 키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1.5cm 더 크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민족들이 훨씬 키가 크답니다. 체격이 좋답니다. 우리 한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체질이 좋습니다. 체질이 강인합니다. 또는 머리가 굉장히 영리합니다. 손재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은 흥이 많습니다. 흥이 나면은 물을 가리지 않고 일신상의 이익을 또는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전력질주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기질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성리학의 영향으로 뭐 그보다 유교의 영향으로 삼강오륜, 삼종지도, 칠거지약, 직업으로 신분을 구분하고 남녀 구분을 했습니다. 여성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급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뭔지도 모르는 삼강오륜의 얽매여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는 삼종지도에 얽매여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는 칠거지약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 국민들의 흥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만큼 역동적이고 기발한 참신한 생각을 무장한 또는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질을 가진 잠재력을 가진 민족은 아마 이 세상에 어디도 없을 겁니다. 이런 걸 일제시대 때 엽전 건성이니 돈내기 건성이니 또는 냄비 건성이니 하면서 폄하했던 것을 아직까지도 입에 내뱉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일제 잔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일제 적폐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좀 더 연구하고 고뇌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심성, 우리 국민들의 마음 자세, 기본 자세에 대한, 기본 요소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국민을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성을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 능력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 가능을 찾아서 새 역사에, 새로운 세계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해야
우리 민족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북돋아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 계기를 만들려고 악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 능력이 부족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본 모습을 찾아서. 감사합니다.